안녕하십니까. 삼비사입니다. 쌈! 와우! 오늘의 심심먹방, 쟁반 짜장과 깐쇼새우와 군만두. 와우. 중국 음식 특집입니다. 어. 탕수육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깐쇼새우라고 있습니다. 자, 뭘 써야 한다요? 빨리 오자. 지금 시간이 꽤 늦어졌습니다. 아, 도와주세요. 아. 어우, 불편해. 아, 이거 좀 도와주세요, 형님. 아, 예. 저 제 것만 봐요. 저 이거 내려놔요. 그냥. 그리고 왜 짜장면을 왜 저렇게 깐쇼새 위에다 덮으셨어요? 아! 저 완전 부먹이네, 부먹. 자, 드셔보시죠. 깐쇼도 이렇게. 와. 아. 깐쇼 까먹을 뻔했다.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저. 깐쇼랑 같이? 나 깐쇼랑 같이 먹지, 나요. 간다. 하나, 둘, 셋. 어이가 없어요, 전. 왜요? 아니, 너무 맛있잖아. 어이가 없다고. 근데 같이 먹는 건 그냥 그런 거 같은데? 깐쇼새우가 너무 쎄. 짜장면 맛이 안 느껴져요. 아, 첫 입이 제일 중요한데, 그치? 아이, 탕수육 시키는 이유가 있네. 아, 근데 다 맛있다. 아, 짜장면도 개맛있어. 군만두도 맛있어. 지금 시각이 이제 거의 오후 4시 정도 했습니다. 네. 첫 끼라고요. 이렇게 늦게 먹은 거죠? 형은 지각하시잖아요. 저번주에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일주일에 한 번 크게 지각하세요, 형은. 아니 뭐 1시간 반 이렇게 늦으면 그건 뭐 봤죠? 그 지각이 아니고 그거는 직무유기야. 그건 좀 심하죠, 형이 생각해도. 개심해, 진짜. 항상 이럴 때마다 느껴, 나는. 사람은 이제 고치지 못한다 이런 말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아, 고쳐 쓸 순 있는데 노력을 안 한 거죠. 노력을 안 한 거죠, 형. 솔직히 전 제일 가장 고통스러운 게 형이 들어올 때 죄인 같은 표정을 짓고 들어오는데 표정을 보는 거야. 내가 민망해 이제. 아니 안 하면 되는데 제가 안 하면 되는데. 그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네? 하지도 않았던 그런 뭐 재료 서치들. 맞아. 갑자기 갑자기 콘텐츠 해야 되는 연구 일하는 중 와서 막 청소해. 아니 와서 청소 개 열심히 했어. 그거 알지. 그런 걸 보는 게 오히려 괴로워. 그만큼 이제 저한테 습관이 돼가지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습관이 무서워요 진짜. 근데 보통 멀리 사는 사람들이 더 일찍 와요. 원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아 이 정도 그냥. 맞아. 그래서 내가 좀 늦잖아. 내가 멀리 사는데도 왜 그래요? 제 마인드가 궁금하세요? 네. 아, 난 멀리 사니까 봐주겠지? 조금 더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상상지도 못했어? 그건 진짜 상상지도 못했어. 그런 거지. 퇴치에 가장 좋은 게 지각할 때마다 이제 딱이라는 데서 때리는 거지. 반복적으로. 네가? 네. 그럼 오! 한 대 맞고 정신 확 들 거 아니야. 그것도 동생한테. 아, 우정이 뭔지 알아? 얘 진짜 때릴 거 같아. 하기로 했죠? 할 거예요? 확실히 말하세요. 내가 이러잖아? 뒷말 엎깁니다. 진짜 때릴 거 같아. 근데 또 확실한 건 그걸 즐길 거 같아, 형은. 맞는걸? 왜냐면은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 변태잖아. 아니 왜냐면은 얘한테 맞는 걸 즐긴다고? 아, 그게 아니라 둘이 그거 알자 뭐 고통 참기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웃으면서 할 것 같아. 그걸 나만 스트레스야. 와서 그 행위를 하고 둘이 막 또 지각해서 왔는데 아 이번엔 뭐 어떻게 때려줘 막 이러고 막 이러면은 그 보는 나만 스트레스야. 형 오늘도 세게 때려줄 테니까 한 시간만 늦으세요. 아니 진짜 개쌀코로 하라고 우리 이렇게 하면 진짜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중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랑 비슷한 생각 사람들 많을걸? 교훈 얻는다고? 응. 아 좀 느끼하다. 단무지 좀 먹을래요? 좀 더 참회 시간을 갖는 거 아니었어? 아, 단무지 좀 달라고요.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왜 또 탕수육 먹는지 나 알았어. 왜? 너무 시큼해. 아니라? 아 많이 못 먹겠어. 너무 시큼해서. 이거는 그냥 고량주 같은 거에다 순한주로 먹어야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진짜 비상식적이었다. 비율이 지금 잘 안 맞네. 근데 짜장면 훨씬 많아야 돼. 저거 다 먹으려면. 그렇네. 깐쇼가 많이 먹기엔 좀 그렇다. 깐쇼가 원래 그냥 여러 명이서 한두 개씩 먹어도 딱 좋은 그건데. 오 짜장은 진짜 다 먹었어. 응. 쟁반 짜장이 건더기도 맛있는 거 알지? 네 맞아요. 얼죽아야 얼죽아. 나도야. 니 그거 몰랐잖아. 나도 근데 몰랐다 그때 알았어. 저번에 가르쳐줬지 않나요? 그거 알고 나 몇 번 썼어. 나 얼죽아야. 얼죽아예요? 그냥 얼죽아이자 그 애죽아. 그렇다고 제가 참피리 형님은 아닙니다. 얼죽아 그럼 뭔 줄 알았어? 얼어 죽은 건 이것까지 알았는데. 어디 그것까지 알았어? 응.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 아가 아메리카라고 상상도 못해. 뭐 얼어 죽은 아이? 얼어 죽은 아저씨 막 이런 건 줄 알았지. 카페에 그런 게 붙여져 있다고? 잔인한 뜻으로 생각했네 약간. 뭐 죽었다고?
죽이 무조건 죽이라고 생각했어. 죽는 거. 이게 평소에 이제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얘는 진짜 사이코가 맞아. 맞다고? 어, 사이코가 있어. 확실히 있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얘가 학습된 거 같아요. 아, 나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아, 이상한 사람 아닌데, 아니, 좋은데, 중고등학교 때 막 봤던 그런 영화들. 아. 이런 거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영향이 많이 끼치셨을 것 같아요. 제 슬래셔 혹은 고어물들을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어물 볼 생각을 했어? 아, 그 고어물 특유의 그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넌 몰라. 그만해, 근데 그. 아! 카타르시스가 있었다고? 아니, 아, 나 그런 시스는 아니야. 성향 자체가 그거였네, 그럼. 아니, 그니까. 난 그 묘한 분위기를 말한 거였어. 그게 카타르시스. 그게 카타르시스라고? 감정의 배설이라고. 너 나 죽일 거 아니지? 그거만 확실히, 그거만 말해줘. 근데 고어물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실걸? 왜냐면 나도 대학생 때 너한테 들어서 알았어. 저는 약간 고대의 어떤 그런 언어? 어, 아니 막 좀 옛날 그런 것들인 줄 알았어. 그렇게 따지면은 솔직히 고어물이란 게 좀 상식적인 거잖아. 그걸 모르는 것도 이상한 거야. 얘도 이상한 거야. 너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왜 상식적인 거야? 그래. 고어물을 왜 몰라? 막 잔인하고 막 뭔가 무게하고 그런 게 고어물인데. 피가 낭자하고 이런 거 있지. 아니 그걸 모르는 상태지는 모르는 거지. 너도 이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비상식의 영역이야 니도. 오호호호. 아 쉣. 봐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냐고. 아니 다 쏟았는데 그걸 그래. 아니 목이 빨개질 정도로 웃는다고. 아니 다 쏟았는데 그걸 이렇게 웃고. 아니 간조 새우를 안 떨어지게 하려고 허벅지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웃겼어. 확실히 사이코 맞다. 그것 또 제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근데 우리 사회에 그 소시오패스가 많대요, 되게. 아, 그럴 것 같아. 곳곳에 엄청 많대요. 아, 나도 가끔씩 아, 내가 방금 소시오패스랑 행동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 누구나 그런 면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리글리글하다. 중국 음식이 초반에는 참 맛있는데 나중에 먹고 나면 리글리글하죠, 막. 제가 먹방하면서 제가 그래도 4년 차 아닙니까? 짜장면은 첫입이 제일 맛있어요. 맞아. 모든 음식 중에. 배고플 때. 첫맛 임팩트는 짜장면이야. 한 입만 파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미니 짜장면. 거기에 탕수육 한 두세 개 얹어가지고 컵에다가. 나 같으면 일부러 굶은 다음에 이거 사 먹을 것 같아. 오. 그러니까? 형 저번에 자막 쓸 때 일부러라고 썼더라고요? 형 지금도 발음 일부러라고 하시네. 일부러라고 썼다고? 그렇죠. 일부러야? 수정했어. 일부러야? 일부러. 아 진짜 헷갈렸는데 그거. 뭐 일부, 이부 이런 건 줄 알았어? 아니 아니. 일부. 아, 그 너가... 일부러 설마? 아니. 그 정도 도라이는 아니구나. 그냥 론 줄 알았어요? 아, 론지 런지 헷갈렸어. 아, 러라고 했다 로로 바꿨거든. 이번에 버거 사태도 아시죠? 이번에 햄버거 의리먹방에 있었는데 버거를 비유주의 난 이거 이걸로... 인식되어 있어. 내 뇌에 저장되어 있어. 진짜 이 컨텐츠 이상해질 뻔했다. 그 노딱고 할 버거 먹방 노딱고 할 뻔했다고. 나 알아보고 아이씨 아 요즘 독서 많이 하시네요? 많이 하진 않아요. 이번에 산 거예요. 뭔 책이에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그래서 뭐 배웠나요? 지금은 이제 우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주? 제가 아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우주는 이제 빅뱅으로 인해서 흑점 폭발, 흑점 태양에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있었어요. 어디 공간이 그렇죠. 있었는데 빅뱅에 태양이 있긴 있죠? 폭발이 일어났어요. 빅뱅이? 네, 그 이유는 뭔지 몰라요. 아 근데 그거 거짓말이래요. 빅뱅의 거짓말. 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답니다. 근데 심심하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근데? 알 궁금해요. 그 중의적 의미가 중의적 의미. 맞아. 이제서야 밝힙니다. 제 없을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치즈볼. 저도 궁금해요. 너 해외 가 있을 때. 기초적인 먹방을 생각했습니다. 정통 먹방. 네, 정통 먹방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왜 심심 먹방이 됐냐? 어감이 심심 먹방이 뭔가 더 좋아할 것 같았어요, 사람들. 전 거기서 의미, 내포한 의미를 알아냈어요. 너 어거지를 부여한 거잖아. 중의적 표현. 진짜 심심하기도 한데 입이 약간 심심한 거.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의미를 부여하네?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심심하는 걸 떼어주기 위해서? 3중이네 3중. 심심함도 달래주고. 네. 이거 드십시다 깐수예요. 그래 하나씩 집어 일단. 집어. 자 집어. 먹어. 설마 억지로 먹지 마세요. 걱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 먹을 수 있을 나도요, 거예요? 저도요. 남은 싸가면 되죠. 뭐하러 그래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비슷하지? 눈까지 하나? 이런 싸가지 이러지 않나? 그건 블루시. 그럼 싸가지. 블루는 정말 싸가지. 그럼 싸가지. 블루는 진짜 싸가지.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건 윤문식 씨. 난 집어. 저 이미 먹었어요.
새우가 오동통하네. 그래도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는데 먹방 중에 죄송하지만 들어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새우가 바퀴벌레에서 같은 아 있어요? 뿌리에서 온 거라는 말이 있어요. 바퀴벌레라고 네가 먹는 거. 근데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말이 많던데? 그거네요. 동일선상에서 출발해도 어떤 애는 벌레로 취급되고 어떤 간쇼새우로 만들어지고. 네. 근데 이렇게 냄비 위에 있느니 그냥 벌레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생존이라도 하는 게 회사 떡칠돼가지고 여기서 상대방한테 처먹히느니 새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네. 그래도 감사함을 느끼잖아. 아 우리가 새우한테 감사함을 느낀다고? 감사함을 느끼잖아. 그래, 이런 의미 있는 삶이라고? 네. 바퀴벌레한테 감사함 느낀 적 있어? 와 나 우리 집에 한번 나왔을 때 기겁을 했잖아. 니 못 죽이잖아. 니 못 죽이잖아. 이러잖아 니. 니 죽였어? 이러잖아. 난 진짜 죽였어. 아 저 휴지 꼽아가지고 손으로 죽였다고? 손으로 아, 죽였지. 웃기지 마. 아 리얼. 니 휴지 깎아가지고 아니잖아. 아니 방역 업체 불렀잖아. 그러니까. 안 불렀어. 아, 뭐 더 있을 것 같다고 막 그랬잖아. 그 원룸인데 세스코 불린다고 했어. 얼마 전에 알아봤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아, 알아보긴 했는데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손으로 휴지 뽑아가지고 바로 저는 이렇게요. 얼마나 했는데? 일본 바퀴 이만한 거잖아. 어째 바퀴 이만해 또. 일본 바퀴 이만해. 받는 자세고. 오토바이 바퀴 아니야 이거? 아 이 구멍 구멍. 킥보드 바퀴. 이 구멍 구멍 구멍. 이만 구멍 이 구멍만 하다. 그걸 말한 거야. 아니 이만하다고 운동해 주게. 이렇게 비해. 구멍. 이만하다고. 이만해. 먹방에서 근데 이런 얘기하는 건 우리 채널밖에 없겠네요. 네. 사투리 돌려가. 그러니까. 잠 온다고 올 거는지도 모르죠. 아, 난 그냥 네 말 듣고 뭔지도 모르는데 장단 맞추다가 나도 이상해졌잖아. 옆에서 잠기가 온다 이러고. 난 그거 애들한테 떳떳하게 말했어. 경상도 쪽에서는 잠 온다는 말 굉장히 오그라드는 말이고 졸린다는 말이 일반적이래요. 내 친구 잠이다. 근데 그거 틀린 거 쪽팔렸지 솔직히. 네. 명예 굉장히 실수했다고 생각했지. 아 그래. 아, 나는... 왜냐면 거기 댓글에 다 일일이 다 대댓글 달았더라고. 아, 예 그...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네. 쿨한 척하면서. 고정대 또 달았어요. 미친놈이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고정대 명예 실추됐다. 아니 계속 올라오길래 잘못된 정보를 이제 습득하시는 분 여기서 너처럼 그럴까봐. 그렇지 그래서 그랬지. 봤는데 이거 뭔 고정대시야. 실추된 명예 좀 복구됐어요. 그래서 그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래. 아 세다. 숟가락을 한번 퍼먹어야겠다. 기다리시는 분 계실 것 같아.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음료수 있어요? 음료수 그거 다 마시는 아, 것도 보여줘야 돼. 테라밖에 없다. 어, 나 테라 보여줄게. 아, 테라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숟가락을 좀 먹어볼게요. 숟가락으로 먹는 것도 원하시는 분 계시니까. 오 마이 기니스! 숟가락으로 먹는 거 보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보여주잖아. 그래. 제가 따드릴게요. 따는 거, 따는 것도 소리. 우와! 이런 거 보고 싶어 하는 수 있어. 이거 봐. 아! 아! 이런 거 보고 싶어 하잖아. 없어 없어 없어. 이거 와봐. 근데 이거 느껴져 이 시원함? 네. 지금 냉장고에서 따라주세요. 아니 거꾸로 따르고 있어. 그건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 와 야 이거 와봐. 생맥죽집에서 영롱하다. 야 이거 한 방이다. 그 댓글 달았던 사람 이거 보면서 카타르시스 개 느꼈다. 아 먹방 끝낼게요. 오. 아, 이거 최소 홍 사운드 형이었다. 최소야 이거. 자 오늘 군만두에 쟁반짜장에 깐쇼새우에 마지막에 테라 맥주까지. 이게 바로 심심 먹방. 네, 전혀 심심하지 않죠 이제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